글쎄요, 근데 2장까지 읽었습니다. 또, 유집사님 출시. 장모님. 네, 유집사님도 나왔어요. 아니, 아니, 진짜 중요해. 내년에. 한 절이라도. 내년에 해보려고 했지만. 진짜 한 번 나왔어요. 앞에 한 절 하시면 지금 5등을 합니다. 카드 있어요. 5등 합니다. 한 절 하면 5등이에요. 2절을 하면은 지금 4등이에요. 자, 본사님. 남은 본사님. 1절 합니다. 그 1절 하나. 우리 이승철 장로님 하시죠. 장로님 오세요. 장로님 오세요. 장로님 오세요. 마지막으로 종순 본사님. 저요? 네, 저 안 하겠어요. 해체밖에 못해요. 장로님 하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저도 참가했어요. 이것으로 그럼 성경. 왜 장로님 안 하죠? 저는 한 절 할게요. 저는 한 절 할게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전날 일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무 많이 갔네. 천하의 물이 모이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이 땅에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되게 어려워 여기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땅이 그대로 되니라. 땅의 풀과 각기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